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 발표에 한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연구원을 쪼개 해체하고 자체 연구 동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안을 놓고 한국우주연구원 내부에선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이 기존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계 협력하는 임무센터 역할을 맡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항우연의 경우 항공연구소와 위성, 발사체 연구 등 핵심 주요 사업이 임무센터로 넘어가면 나머지 기관 고유 연구비는 전체 18%에 불과한데 어떻게 자체 연구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정부안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 우주산업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우주개발 역량이 분산돼 국가 차원의 우주 역량과 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우연이 원래 하던 기능들을 우주청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연구조직까지 가져가면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지 사실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껍데기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계획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이 우주항공청이 아닌 과기부 소속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임무는 우주항공청과 함께하면 구조만 꼬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우주산업의 총괄 조정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효율적인 집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가 청사진을 내보였지만 이를 둘러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